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저는 40년간을 교직 생활했기 때문에 카운슬러에 관한 것은 저한테 상당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일반 교사, 교과 담당하는 교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어떤 상담 지도랄지, 또 인성 지도랄지, 또 학생들과의 그런 생활 그런 관계, 예를 들어서 왕따 문제 같은 것을 지도해주는 그런 카운셀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우리는 상담 교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운슬러 티처라고 않고요. 그리고 이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이 카운슬러는 위치가 되게 뭐 교감급 정도 됩니다. 일반 교사를 좀다 한번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좀더 폭넓은 지도를 얻기 위해서 상담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상담사는 여러분이 지금 아주 성인이라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이런 진학 상담을 할 일은 별로 없고요. 자기 자녀들이 그런 진학 상담을 이런 부모들이 가서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학생이라면은 본인의 문제를 이런 상담사하고 상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사하고 상의를 할때 어떤 용어들이 쓰이고 어떤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죠. 그럼 먼저 이 상담과 관련된 taking a counselor는 상담하기, 아니 talking to a counselor는 상담사한테 말하기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상담하기라고 그러죠. 상담사와 상의하기 또는 상담사의 상담을 받기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상담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있죠? A hand.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A hand. A hand. Hand는 손이죠, 손. 손인데, 이런 상담과 관련된 상황에서 hand라는 것은 도움의 손길을 얘기합니다. 도움의 손길도 hand라고 합니다. 도와주는 손, 손길.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hand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admission office. Admission office. 따라서 하십시오. Admission office. Admission office. Admission office는 뭡니까? Admission은 어떤 학교에서 입학을 허락하는, 그렇죠? Office. 입시처 같은 데 또는 학생들의 입학을 관장하는 그런 사무실, 그것을 갖다가 어드미션 오피스랍니다. 우리는 대개 뭐 교무처에서 오죠. 이런 입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무처 내에 이런 어드미션 오피스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앞에서 이미 우리 공부했죠. 뭐 지원하는 거, 앞에서 지원서를 그 작성하고 하는 그런 걸 여러분 이미 공부하셨으니까요. 지원서. 예를 들어서 입학지원서, 입시원서 같은 거 그런 거죠. 입시원서 또는 대학에 지원하는 거, 이제 학교니까. 그 다음에 average. average는 많이 들어본 단어죠. 너 average가 얼마냐? 예를 들어 당구 치는데 average가 얼마냐? 평균이 얼마냐? 뭐 그런 소리로 하죠. 평균이 얼마냐? 어떤 실력을 가늠할 때, 왜냐면 그 실력이라는 건 그때가 돼 다르지 않습니까? 시험 볼때 다르고, 기분에 따라 다르고, 이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만가. 그래서 골프를 치면은 에버리지가 얼만가. 72를 치면 이븐을 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 얼마를 치기도 하고, 그걸 핸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치면은 언더파를 친다고 그러고요. 그 에버리지가 파에 해당하는, 그 중간 점수에 해당하는 것이 파고요. 그래서 average, 평균이 얼마냐. 이제 성적을 내길 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major는 무엇을 전공하다. 이때는 in을 붙입니다. major in mathematics, 수학을 전공하다. major in psychology, 심리학을 전공하다. 그러니까 대학에 그런, 대학은 전공 과가 있죠. 전공하는 과가 있고, 또는 어떤 학부로 갔다가 나중에 과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과에 전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은 끓단 말이죠. up, 위로 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성적을 끌어올리는 거, 성적을 좀 향상시키는 거, 뭐 같은 걸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는 과외 같은 걸 받아서 개인 지도를 받아서 성적을 향상시키는 걸 pull up이라고 합니다. pull up. report card. report card는 report는 보고하는 것이죠. card. card는 카드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한 걸 갖다가 학부모들한테 보고해 주는 그런 증서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성적표라고 그러죠. 성적표. 성적표를 갖다가 학기 말이면은 보내고 중간고사 성적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튜터. 튜터는 개인 지도를 하는 교사. 예를 들어서 뭐 특별히 어떤 요즘은 이런 개인 지도보다는 학원을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만 지금도 강릉 같은 데서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내고 이런 개인 지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 지도를 하는 교사 이걸 갖다 튜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튜터라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영어로 설명을 했는가를 보고 이 설명과 영어의 이 단어 이 용어들과 한번 매치를 시켜보시겠습니다. A. The place. 장소죠? The place. Where people review application. 입학 지원서를 갖다가 검토하는 곳. 그게 뭐입니까? Admission. Admission. 입시 관리하는 부서죠? 입시 관리하는 사무실. Admission Office라고 합니다. To study. Study on subjects, study on subject as a specialty. 어떤 과목을, subject는 과목이고요. 과목을 공부하는데 as a specialty. 특별히 자기가 전문화돼서 그걸 특별히 공부하는 그 과목. 그러니까 이건 과목일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과목들이죠. 그걸 갖다 우리가 전공한다고 합니다. Major in. 나는 수학을 전공한다. 나는 예를 들어서 철학을 전공한다. 나는 경영학을 전공한다. 경영학,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죠. 경영학을 전공한다. 이런 걸 뮤직, 음악을 전공한다. 이걸 메이저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전공 과목을 메이저 서브젝트라고 그러고요. 메이저 서브젝트. 그 다음에 이번 교양 과목은 제너럴 에듀케이션 서브젝트. 교양 교육을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전공 교육을 major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major subject, general subjec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a record of your academic grade, 학업 grade 등수죠. 성적, 학업 성적을 나타내는 그런 기록, 학업 성적의 기록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report card에 들어있죠. report card, 성적표에 들어있습니다. 성적표. 다음에 a person who helps a student improve in a specific subject. 어떤 특별한 과목에, 특정 과목에,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에, 특정 과목에 그런 a student improve, 그 학생의 향상을 위해서, 과목의 뭔 향상입니까? 성적 향상이죠. 성적 향상을 위해서 그 도와주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지도하는 그런 교사를 얘기하죠. 개인 지도 교사. 그걸 뭐 강사라고 할 수도 있고 튜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튜터. 그다음에 어시스턴트는 도움이 되는 것이요. 도와주는 거. 어시스턴트. 도와주는 거. 아까 도움의 손길이 있었죠? A hand. 예. A hand. 도와주는 거. Assistant. 다음, the middle point of your combined grade. 이제 과목이 예를 들어서 영어도 오고 수학도 오고 과학도 오고 사회도 한다고 그러면은 걔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하려면은 영어 몇 점이요, 수학 몇 점이고 과학 몇 점이고 사회 몇 점이고 이렇게 얘기할 거 없죠. 그냥 몇 점, 평균 몇 점인가, 평균 또는 석차가 얼마인가 그렇게 알으면 되죠. 예. 그런 the middle point of your combined grade. 그러고 그 성적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월말고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최종 성적은 나중에 학기 말에 그걸 평균에서 내겠죠. 평균에서. 이게 the midpoint, 중간점 of your combined grade. 모든 성적을 합해서 평균을 낸 거. 그걸 the midpoint of your combined grade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평균 몇 점이냐 그러죠? Average. Average. 예. 그것이 중간의 점수입니다. 평균을 낸. To increase or raise. To increase. 증가시키다. Raise. 올리다. 높이다. 뭐 하는 것입니까? Pull up이라고 그랬죠? 성적을 끌어올리다. 성적을 향상시키다. 이걸 raise라고 합니다. To increase or raise. Finally, a written request. Written request. 이제 뭘로 문서로 작성은 요구 for admission 입학을 위해서 to a school, a job 어떤 학교에 입학이랄지 회사에 취직을 요청하는 그런 문서 그게 뭡니까? application이죠 지원서입니다 지원서 입시 원서 그 다음에 입사 지원서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면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려면 입시 원서 대학교의 시험 보는 그런 원서를 낼 수가 있죠. 또는 입학 지원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이아로그를 구성해서 한번 이런 상담사하고 여기는 학생하고 지금 상담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대화가 이어져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스튜던트 그 다음에 가이던스 카운슬러 카운슬러 중에서 가이던스 카운슬러는 이제 되게 진학 지도를 진학 안내 같은 걸 해주는 가이던스는 안내하는 거죠 진학 상담 같은 걸 해주는 그런 카운슬러를 우리도 그냥 카운슬러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하자면은 상담사입니다 상담사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그걸 상담 교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영어로는 카운슬러 티처 이렇게 않고 카운슬러 하면은 상담사를 얘기하고 상담 교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로지도 상담사하고 학생하고 둘이 지금 대화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학생이 지금 들어와서 상담을 받고자 상담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Hello,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뭐좀더 가깝게 할 때는 이제 Hi 할 수도 있고, Hi 할 수도 있고, Hello 할 수도 있고, Hello, 안녕하세요. I need a hand. With my university application, I need a hand.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죠. With my university application, 내 대학 지원에 관련해서, 대학 진학 신청, 진학 진로와 관련해서, 진학, 이제 뭐예요? 진학 지원서죠?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진학에 관해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운슬러가 오케이 그래 좋아요. Have you picked some schools to apply to? Apply to 대학에 이제 지나가려면 지원을 해야 되죠. 어디 학교 지원을 학교 some school 지원을 학교를 갖다 pick 선택했느냐 그 말이죠. Have you picked는 이미 선택했느냐 이미 선택해서 끝난 것인데 나는 어디를 가야 되었다고 선택한 거. 그러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갖다가 이미 선택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학생이 예, 네. I choose three schools. 학교 3개 선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대학입니다. 대학을 대학도 이제 학교의 하나의 형태니까 학교 세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I just don't know which program to major in. I just know. 다만, 뭘, I just don't know. 모르겠는데, 뭘 모르겠느냐면은, which programs to major in. 이걸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냐면은, 아까 어떤 수학을 전공한다고 그러면, 수학, 그 분야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가리키는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그럽니다. 철학을 전공한다면,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먼 철학, 먼 철학, 이렇게 다 묶어져 있는 거, 그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과를, 어느 분야를
어느 전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전공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 전공 분야를 선택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대학은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 대, B 대, C 대를 이제 자기 성적에 맞추어서 선택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좀 자기 성적보다 높은데, 하나는 자기 성적이 딱 맞는데, 하나는 좀 낮은데 이렇게 선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선정해놓고 지금 어디를 갈까 가늠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 자기는 무엇을 지금 전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전공을 뭘로 정할까, 그게 지금 격정이 돼서 상담 상태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사가 이제 그걸 상담을 하기 시작하죠. What are you interested in? 너는 뭐에 흥미가 있느냐? 뭐에 흥미가 있느냐? 어느 분야에 취미가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떤 분야가 네가 좋아하는 분야냐? Art, Science, Technology. 우리가 진학 지도할 때 학생들을 계열로 나누죠. 그때 뭐 어떻게 나오니까? 인문계, Art. 인문계를 Arts라고 그럽니다. Arts. 그 다음에 Science, 자연계.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기술계, 또는 뭐 애체능계, 미술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인문계, 자연계, 기술계,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인문대, 자연대, 공대 뭐 이런 식으로 의대, 뭐 메디컬 스쿨, 뭐 파마시, 약대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I'd like, 이제 끼어드는 거죠. 끼어들어서 I'd like take computer programming. 자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는 얘기죠. I'd like to take a computer programming. 왜 그러냐면 I'm pretty good at math and computer. Pretty는 꽤, 상당히, 퍽. 한국말로 번역하자면은 꽤, 상당히, 퍽. 이게 정식적인 그런 단어는 very죠. I'm very good 하는데, I'm very good 하는 것보다는 이런 구어체에서는 I'm pretty good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pretty를 잘 쓰면은 영어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I'm pretty good. 저는 꽤 잘하는데요. 뭐, and math and computer. 저는 수학과 컴퓨터를 꽤 잘합니다. 수학과 컴퓨터를 꽤 잘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컴퓨터 잘하니까 어디로? 이 공부를 바탕으로 프로그래머는 예를 들어 전산과를 가고 싶다는 얘기죠. 전산과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전문학과가 있으면 프로그램 전문학과나 그럼 프로그래머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분야를 가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좋아요. Let's look at your marks. 그럼 한번 점수를 좀, 마크는 점수죠. 한번 점수를 좀 봅시다. 왜냐면 점수가 얼마나 되나 봐야, 어떤 과목이 성적이 좋고 나쁜지도 알고, 전체 평균 점수도 알고 그러죠. 그래야 대학을 맞추어서 갈수 있으니까요. What's your average this year? 금년도 평균 성적이 얼마죠? 금년도 평균 성적이 얼마죠? 그러니까, My first term report card wasn't bad. First term, 1학기죠? 1학기의 그 성적표는 wasn't bad.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성적은 괜찮았습니다. 그 말이죠. 1학기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가 숨어 있나요? 2학기 성적은 좀 나쁜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선 1학기 성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I had an 85 average. 평균 85를 말했습니다. 이게 85 이제 점일 수도 있고 그 학교의 그런 스케일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제도에 따라서 85 뭐가 있을 수 있는 85%일 수도 있고요. 저건 자기가 85점 평균 85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끝에다가 not including English 그랬습니다. 영어를 포함하지 않으면은 85점입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지금 영어는 점수가 좀 형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어 점수를 넣으면은 이제 80점이 될지 뭐 얼마가 될지 떨어지는데 지금 저 영어는 싹 빼놓고 영어를 제외하면은 85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무엇은 잘하고 수학이나 컴퓨터 같은 잘하니까
그런 거로 이제 발속종을 만들었는데, 예, 발속종을 만들었는데, 영어가 들어가면 이제 평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상담기사가 벌써 알아챘죠? 알아채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That's pretty good. 꽤 좋네요. 성적이 꽤 좋네요. 여기 pretty 그랬죠? pretty 하지 않습니다. pretty, pretty 하듯이요. 아, that's pretty good. 꽤 좋네요. The admission office will look at all of your marks though. though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죠. though. The admission office. 아, 입시처에서, 입시 관리하는 그런 대학교, 기구에서, 입처에서 will look at, 그것을 볼 것이다. 그 말이죠. All of your marks, 네 모든 점수를 다볼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를 뺐는데 영어도 같이 볼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영어는 빼느냐, 지금. 아, 영어 빼고 평균 몇 점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이 또 눈치 채고 I was afraid. 그게 두려웠습니다. You say that. 그것을 말할 거가 돼서 두려웠습니다. 선생님이 영어도 다 같이 점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I need to put up my English mark. I need to. 나는 필요하다고 말이죠. Pull up.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My English mark. 내 영어 점수를 좀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that's a good idea. 영어 점수를 끌어올린다고 그러니까, 컴퓨터 학교를 가더라도 수학하고 컴퓨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 다 점수를 보는데 영어 점수도 볼 거거든요. 그런데 영어 점수가 지금, 영어 점수 빼고 85점이라니까 영어 점수는 뭐 80점이 되는지 60점이 되는지 지금 점수가 상당히 나쁜 거죠. 나쁘니까 그 영어 점수를 갖다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생각이다 그 말이죠. Have you thought 생각해 봤느냐? Have you thought about getting a tutor? 개인 지도를 받는 걸좀 생각해 봤느냐? 개인 지도를 받는 걸좀 생각해 봤습니까? 예, 그러든지 뭐 옛날에는 가정교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정교사 집에 와서 가르치니까요. 가정교사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그래요. But 그렇지만은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How to find one? 그 가정교사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카운슬러가 I can recommend one for you. 그럼 한 분을 너한테 소개시켜 주마. Recommend는 추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담 교사는 이런 튜터들에 대한 그런 명단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상담에 오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추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It will cost you a bit of money. It will cost you. 너한테 cost는 경비가 된단 말이죠. A little bit of money. 약간의 돈이 들겠지만은, it will cost you a little bit. 네가 약간 돈을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은, but it will be worth it. worth it는 할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뭘? 개인 지도를 받는 것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I really wanna get into university. Get into university. 그러니까 대학을 간다고 말이죠. To enter 대학에 입학한다고 말입니다. Enter university in the fall. 미국의 학교는 9월이 1학기입니다. 지금 상담 받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7월이나 6월일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플리케이션을 좀 미리 쓰니까요. 그러든지 한국 같으면 1학기, 한국의 1학기가 미국의 2학기니까요. 그 학기가 끝났을 때니까, 1학기 성적이 끝났을 때니까. 그래서 1학기가 9월부터 시작하니까, 그런 1학기가 끝난, 한 12월이나 1월, 2월 또는 3월 달에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내가 금년 가을에는, 틀림없이 학교를 가고 입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대학 입학이라는 건 그에 안 가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재수해도 되고, 그 다음에 취직했다가 해도 되고, 근데 지금 자기는, 이번, 거기서는 금년이라고 그러죠? 금년에, 이번 가을에 꼭 대학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No problem. 문제 없어. 걱정 마. 걱정 마. I'll contact the tutor for you tomorrow. 내가 그, 튜터를 만나볼게. For you, 너를 위해서 tomorrow. 내일 그 튜터를 만나서 상의해 볼게. 이렇게 상담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 특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의 시나리오 갖고는 많은 걸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스피킹 프랙티스에 가서는 좀더 융통성 있고 다양성 있게 여러 가지를 연습해 볼 것인데요. 우선 연습 보기 전에 이 다이알로그 자체를 갖다가 완벽하게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은 스킵 건너뛰고요. 좀몇 가지 새로운 게 있는 분들은 한두 번 연습해 보시고요. 아, 이거 나잘 모르겠다.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 싶으면은 5번이고 10번이고 큰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 제가 인토네이션을 넣어서 읽죠. 그 다음에 완급, 빠르게 읽을 때, 천천히 읽을 때, 쉴때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때 제가 원어민 발음하고 뭐 똑같지는 않을 거지만은 상당히 비슷한 게 많이 있을 거니까 저도 원어민 하는 걸 흉내 내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그 원어민의 그 발음이랄지 원어민의 억양이랄지 하는 것을 흉내 내서 자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눈으로 읽고 이게 뭔 뜻이구나 아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지 전혀 회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화를 하려면 그게 눈을 감고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이걸 공부하는 재밌는 방법은 파트너, 자기하고 공부할 수 있는 짝을 찾아가지고 그 짝이 하나는 카운슬러가 되고 하나는 학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역할, 롤 플레이라고 그러죠? 역할 놀이를 해가면서 게임같이 공부를 해나가면은 좀 지루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더 자유해지고, 흥미도 있고, 할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를 다 듣고, 인터넷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그렇게 해보셔도 좋고, 지금 강의를 정지시켜놓고, 연습을 하고, 다음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버 강의, 온라인 강의, 인터넷 강의,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사이버 강의, 온라인 강의, 인터넷 강의, 어떤 때는 줄여서 인강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 강의실을 강의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번 하고 끝나버리죠? 끝나니까 그 60명 있으면은 한 20명 정도한테는 아주 적절한 강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10명이나 20명은 좀 지루할 겁니다. 자기는 이거 다 아는 것또 하는구나 할 거고. 나머지 또 끝에 있는 애들은 아이 들어도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그 반의 학생이 뭐 잘해야 반절 정도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인데 이 온라인 강의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들어봐서 자기가 알것 같으면은 건너뛴다고 그러죠. 그래서 스킵이라고 합니다. SKIP 스킵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걸 자기가 한두 번 들어서 들것 같으면 한두 번만 듣고 끝내면 되는 것이고요. 이거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은 두 번이 아니라 10번, 10번을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Repeat. 자꾸 반복해서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이 교육의 그런 사태는 이런 오프라인 학교가 자꾸 줄어들고 이런 온라인 교육이 자꾸 확장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이얼로그에 나온 것을 갖다가 역할놀이를 해가면서 해보라고 그랬죠? 제가 어떤 한 역을 맡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른 역할을 맡아서 한번 연습을 하는 것을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카운슬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이 돼서 해보십시오. 그럼 처음부터 할까요? 그럼 여러분이 학생이 돼서 하시고 저는 카운슬러가 되겠습니다. 자, 학생이 지금 저한테 왔습니다. 인사 먼저 하시고 시작하시죠. 시작.
Okay. Have you picked some schools to apply to? What are you interested in? Arts, science, technology? Okay, let's look at your marks. What's your average this year? That's pretty good. The admission office will look at all of your marks, though. That's a good idea. Have you thought about getting a tutor? I can recommend one for you. It'll cost you a bit of money, but it'll be worth it. No problem. I'll contact the tutor for you tomorrow. 고마운 선생님이죠? 자, 이제 반대로 제가 학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카운슬러가 되어보십시오. Hello, I need a hand with my university application. Yes, I choose three schools. I just don't know which program to major in. I'd like to take computer programming. I'm pretty good at math and computers. My first term report card wasn't bad. I had an 85 average, not including English. I was afraid you'd say that. I need to pull up my English mark. Yes, but I don't know how to find one. Thank you. I really want to get into university in the fall. For you tomorrow 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파트너를 찾아가지고 연습을 좀 반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이얼로그 내용이 거의다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얘기하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의 패턴, 전형적인 패턴을 시나리오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실제 상황은 상당히 다양하죠. 다양한 그런 상담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학생 개인에 따라서 또 형편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담할 때 교사나 학생이나 그 사용하는 언어가 이렇게 딱 하니 한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비슷한 여러 가지 다른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speaking practice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need a hand with my university application. 좀 대학교
지원, 대학교 입시 지원에 관해서 좀 도움을 받고자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실제 도움이 필요한다고, hand라는 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유식하거나 그런 말 쓰지 말고, I need some help.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접 얘기하면 되죠. With my application. 네, 이 지원서에 관련해서, 이 지원서에 관련해서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접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 could use some help. 좀 도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완곡하게 한 거죠. With my application. 네, 지원에 관해서, 지원과 관련해서 I need some advice. 조언이 필요합니다. About my application. 제 지원서에 관해서 약간의 여러분 선생님의 advice, 조언, 조언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advice 해주는 거죠.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선생님이 대신 뭐 시험을 봐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부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advice가 맞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I need a hand with my university applications. I need some help with my application. I 가운데서 약간 끊었죠? I need some help with my application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할 때 I need some help with my application 이렇게 나는 대학 진학에 관해서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말 하듯이 평탄하게 해갖고는 영어가 잘 되질 않습니다. 걔들은 이제 인터네이션이 있고 좀 더 완급이 있고 그러니까요. I need some help with my applications 이렇게요. 그 다음에 I could use some help with my applications. 이제 같은 페이스죠. I need some advice about my applications. 오케이, okay, number two. What are you interested in? Interested in what subject? What subject interests you? 어떤 과목이 재미있냐? 어떤 과목이 흥미가 있냐? 어떤 과목에 흥미가 있느냐? 그 말이죠. What do you enjoy doing? 뭘 하는데 enjoy, 즐기고 있느냐? 이제 공부를 여러 과목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과목이 공부하기 재밌냐 그 말이죠. 재밌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Which subject do you like best?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하냐? 이렇게 상담사가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 중에서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문계인가 자연계인가 공학계인가 의학계인가 어디로 가면 좋을 거를 그 성적들을 보면 대충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What are you interested in? What subject interests you? What do you enjoy doing? Which subjects do you like best? Okay, number three. I'm pretty good at math and computers. I am pretty good at math and computers.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I am pretty good. I'm pretty good. I'm pretty good at. I'm pretty good at math and math and가 아니라 math and computers가 아니라 computer. I'm pretty good at math and computers. 이건 뭐나 같은 얘기냐면은 I get good marks,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 말이죠. In math and computer class, 수학 시간하고 컴퓨터 시간에는 네,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I do well in math and computer. 저는 수학하고 컴퓨터를 잘합니다. 컴퓨터 과목이죠. 수학 과목, 컴퓨터 과목을 잘합니다.
I'm decent and math and computer. 이건 이제 나는 수학과 컴퓨터는 처지지 않는 편입니다. 보통 이상을 합니다. 그 말이죠. I'm decent and math and computer. 컴퓨터와 수학은 꽤나 잘합니다. 앞에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따라하십시오. I'm pretty good at math and computers. I get good marks in math and computer class. I do well in math and computers. I'm decent at math and computers. 4. What's your average this year? 금년의 평균이 얼마나 몇 점이지? 다음에 What are your grade likes? 근데 뭐 grade는 이제 뭐 성적 같은 거 성적이죠. A, B, C, D 같은 걸로 주는 걸 grade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학점제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A 학점, B 학점, C 학점 이렇게 줄 경우에 grade라고 얘기를 하죠. What are your grade like? 저는 B 플러스입니다. 뭐 이렇게. What kind of marks are you getting? 내가 어떤 점수를 받았느냐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80점 대, 70점 대, 90점 대. What kinds of? 70점 대를 받습니다. 80점 대를 받습니다. 또는 뭐라고 하면 한국말로 중간 정도 받습니다. 또는 중상 정도 받습니다. 그렇죠? 중하 정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쓰죠. 그때 이런 얘기를 씁니다. What's your average this year? What are your grade likes? What are your grades like? What kind of marks are you getting? Number 5. My first term report card wasn't bad. My marks weren't bad. 제 점수는 weren't bad, weren't, were not. 나쁘지 않습니다. 제 점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My marks were pretty good. 제 점수는 꽤 좋습니다. 점수는. 마크는 뭐 그냥 성적이라고 합니다. 제 성적은 꽤 좋습니다. My grade. 제 등급은 above average, 중상입니다. above average, 중간보다는 더 잘합니다. 따라하십시오. My first term report card wasn't bad. My marks weren't bad. My marks were pretty good. My grades are above average. Number 6. I was afraid you'd say that. 그 말을 할 거라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죠. 그렇게 그 말씀하실까 봐서 사실은 걱정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I was worried. 걱정했습니다. You'd say that. 그것을 말씀하실까 봐서 사실은 걱정했습니다. I figured you would say that. 나는 당신 저 선생님이 그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Figured that. 그걸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That doesn't surprise me.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That doesn't surprise me. 나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놀래요? 그걸 말씀하실 걸 미리 알고 있으니까 놀랍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I was afraid you'd say that. I was worried you'd say that.
I figured you to say that. I was worried가 아니라 I was worried겠죠? 그다음 that doesn't surprise me. Number 7. It'll cost you a bit of money, but it'll be worth it. 돈이 좀 들기는 하겠지만은 그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It'll be worth your money. 네 돈값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돈 쓴 것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You'll get your money worth. Money's worth. 네 돈만큼 그런 가치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도움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돈 가치만큼의 도움의 가치를 받을 것이다. You won't regret 후회다. Regret it. You won't regret it. You will not regret it. 너 그걸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하십시오. It'll cost you a bit of money, but it'll be worth it. It'll be worth your money. You'll get your money's worth. You won't regret it. Regret it. Regret it. Regret it. 자, 그러면 이 스피킹 프랙티스를 좀 마치고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해왔듯이 리스닝 프랙티스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 다이얼로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 얼마나 잘 외웠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읽는 도중에 좀 어떤 곳을 비워둡니다. 그럼 비워두는 곳에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나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가를 채워넣어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이미 다이얼로그에 있는 그대로 그 단어나 또는 그 수거나 그 문장을 써도 괜찮고, 사실은 더 좋기는 앞에서 프랙티스 했죠? 스피킹 프랙티스 할 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 걸 대신 이렇게 써넣어서 연습을 하면은 훨씬 더 풍부한 영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은 좀 짝을 이루어 가지고 한 사람이 지금 선생님이 하는 제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그걸 채워서 넣어서 문장을 완성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한 번은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 돼서 그 파트너가 그걸 채워서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할 테니까 아직 이게 익숙하거나 완전히 그런 아직 외워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학습식을 봐가면서 여기에 있는 화면을 봐가면서 하시고 점차 화면을 잠깐 보고 눈을 감고 하시고 이제 완전히 이게 익숙하면은 화면 볼 거 없이 둘이 얼굴을 맞대고 하나씩 생각해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쭉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Hello. 그러고는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I need a hand 그랬죠? I need a hand with my university application.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 Okay, have you picked some schools to ball? School to ball? Apply to라고 그랬죠? Apply to 지원을 그런 학교를 갖다가 선택했느냐? Yes, I choose three schools. 학교 세 개 골랐는데요. I just don't know which program to major in. Which program to major in. 어떤 과목, 어떤 분야를 전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What are you interested in? Us? Science, technology 하니까 I'd like to take her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분야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Computer programming을 하고 싶다고 그랬죠? Computer programming. 왜 그러냐면 I'm pretty good at math and computers. So
컴퓨터를 전공하고 싶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하고 싶다. 그러죠. 컴퓨터에 대해 전공하는 것이 하드웨어, 컴퓨터를 만드는 것 같은 걸 전공할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전공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Okay, let's look at your marks. 그랬죠? 네 점수 좀 보자. 네 점수 좀 봐자. 네 성적 좀 보자. What's your this year? 금년에 무엇이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Average를 알고 싶었죠? What's your average this year? 금년에 평균이 어떻게 되냐? My first time report wasn't bad. I had 85 average, not including my English. 살짝 속이는 거죠. 감추는 겁니다. That's pretty good. 꽤 좋네. 그죠? 그런데 이제 영어를 뺐으니까 영어를 지금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The office. 어떤 오피스죠? 대학교의 admission office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학처라고 입학처가 따로 있으면은 없으면 교무처에서 입학과 입학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입학처에서 will look at all of your marks. 네 성적을 다 볼 텐데 전 과목 성적을 다 볼 텐데 though 네가 영어를 빼서 얼마라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입시에서는 전 과목 성적을 다 볼 것이다. 그러니까 I was afraid to say that. 그것을 말할 줄 알고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I need to pull my English mark. 내 영어 성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올린다고 그랬죠? 올리를 갖다가 increase, raise, 또 그냥 수거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pull up이라고 그랬죠? Pull up. 그러니까 I need to increase my English mark 그러든지 I need to raise my English mark 해도 괜찮고요. I need to 여기에 다이얼로그 있는 것처럼 pull up my English mark 해도 됩니다. And that's a good idea. Have you thought about getting 무엇을 뭘 하는 것을 tutor? 예, tutor 하는 것을 tutoring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느냐 그 말이죠. Getting a tutor를 개인 교사를 고용하는 걸 생각해 봤느냐? 고용하는 걸 영어로는 hiring이라고 합니다. Hiring, 고용하다. 개인 교사를 개인 영어 지도 교사를 고용하는 것을 생각해 봤냐? Yes, but I don't know how to find him. 그 교사를 어떻게 찾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I can recommend one for you. 내가 한 분을 나한테 추천해 주마. It'll cost you a bit of money. 돈이 좀 들겠지만 It'll be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돈을 뜨는 것 이렇게 개인 지도를 받는 것은 훨씬 worth it. 그 돈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렇죠? Thank you. 감사합니다. I really wanna 꼭 얻어오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번 가을에 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그랬죠? 대학교를 들어가다 하는 것을 갖다가 get to the university라고 다이얼로그에서 얘기했죠. 그러나 대학교에 들어가는 다른 말은 뭡니까? 제일 많은 말이 enter입니다. To enter university in this fall 또는 대학교 가다 to go university in the fall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No problem. 걱정 마. I'll tutor. 내가 그 tutor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Contact 해본다고 그랬죠? I'll contact the tutor for you tomorrow. 내일 그 내 강사를 그 tutor를 만나볼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이얼로그가 끝났습니다. 네, 이상의 그런 listening practice를 통해서 이 다이얼로그를 완벽하게 마스터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listen and answer는 제가 말하는 거, 제가 읽는 것 또는 말하는 걸 듣고 이 다이얼로그 내용을 생각해가면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했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화, conversation 할 때는 그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서
이런 답을 해도 좋지만은, 네이티브 스피커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뭐 foreigner, 외국 사람들 또는 ESL, English as second language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잘 모르면 그냥 그 답을 단어, 단답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답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걸 글을 읽고 그거에 대한 문장을 쓴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 글에 있는 부분을 대부분 많이 갖다가 그대로 쓰고 또 답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떤 단답으로도 충분히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What is the main reason? 맨날 그 어떤 main reason,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었죠. For the student's visit to see the guidance counselor. 이 상담교사, 진학상담교사를 방문한 학생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The student 뭐예요? Needs some help.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죠? 뭐에 관해서? For the university application. 대학 진학 지원에 관해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진학 지금 상담하러 온 것이죠? 대학 진학 상담하러. 대학 진학 상담해가지고 지금 그 학생이 잘 아는 건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하는 대학을 뭐 세 개 정도 선택을 했다고 그랬죠. 이미 선택을 했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를 잘 몰랐었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여자 학생이었다면은 she needs help,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에 대해서? With the university application, 대학 진원하는 것에 관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그러든지 뭐 그렇죠. 그것이 주 이유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How does guidance counselor describe the student's average? 그 진학 상담 교사가 학생의 성적이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학생의 성적이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점이라고 그랬어요? 85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Not including English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average를 얘기했죠. average가 85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your average is pretty good. 그런 거죠. 그러니까 your라고든지 the student's average is pretty good. 만약에 상담교사가 여자라고 하면은 she says the student's average is pretty good. 남자 상담교사였으면 he says the student's average is quite pretty good. Okay, 또는 quite good, pretty good,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What does the student need to do to improve her overall average? 여기는 her로 한 것은 이제 여자로 상정한 것이죠. 그의 평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What does the student need to do? 그 학생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She needs to pull up her English mark. 영어 점수를 올려야죠. 영어 점수를 올려요. 영어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 영어를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죠. She needs to study harder. 더 열심히. Study English harder. 더 열심히 영어를 해야 됩니다. Or she needs to get a tutor for special instruction, 특별 지도를 위해서 튜터를 쓸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은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Why might the student need to spend a little extra money this semester? 이렇게 왜 그 학생은 약간의 추가적인 돈을, 그러니까 지금 학비 다 내고 그랬는데 학교 등록금 내고 그랬겠죠. 그런데 좀 더 추가적으로 돈을 더 써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왜 그러냐고 말이죠. 뭐를 위해서? To hire tutor, English tutor, 영어 개인 교사를 고용하기 위해서 그러죠. Because she needs to hire an English tutor, English tutor를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t the end of the conversation, what does the counselor offer to do? 제일 끝에 마지막에 그 카운슬러가 무엇을 학생한테 어떤 것을 제공했습니까? 학생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카운슬러는 뭘 했어요? Offer counselor, offer 아니 recommend a tutor, tutor를 추천했죠? 뭐를 위해서? For the student, 학생을 위해서요. 그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The counselor will contact the tutor. tutor를 만나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컨텍스가 제시한 것은 tutor를 갖다가 tutor를 추천한 것이고 counselor가 제시한 것이죠. 제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일은 tutor를 contact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음, academic goal. academic은 학술적인 그런 goal, 목표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 그것을 좀 몇 가지를 기술해 보라고. 개인적인 거죠. 이건 전부 다. 개인마다 다 답이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m good at. 나는 뭘 잘한다. 여러분, 뭘 잘합니까? I'm good at nothing.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I'm good at all subjects. 나는 모두 과목 다 잘합니다. 그렇죠? I'm good at math. 나는 수학을 잘합니다. I'm good at English. 영어를 잘합니다. I'm good at Korean. 그렇죠? I'm good at science. I'm good at computer. I'm good at art. 미술. I'm good at music. Music. I'm good at physical education. 체육을 physical education으로 하면 나는 체육을 잘한다. 그럼 넌 나중에 앞으로 운동선수나 되게 그런 데로 가라. 뭐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my grade right now. 지금 현재 점수는 얼마다. My grade right now are 예를 들어서 85. 아까는 85였죠. 85 in average. 평균 95점입니다. 85 in average. Average 9, 85가 아니고요. 85 in average. 또는 a B plus. B plus. B plus입니다. I need to improve. 그럼 I'm good at은 뭘 잘하는 것이고 이제 잘 못 오는 게 있으면은 I need to improve. 뭘 좀 향상시켜야 된단 말이죠. Increase, mark 그랬었죠. Raise, pull up. I need to improve. 뭘? Else, 영어에서도 나는 지금 영어 듣기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은 I need to improve my listening skill. 그럽니다. 듣기 능력을 좀 향상시켜야 됩니다. 나는 뭐 듣는 것까지는 듣고는 말을 못 하겠어. 그러면 뭐예요? I need to improve my speaking skill. Speaking skill. 나는 책을 잘 못 읽어. I need to improve my reading skill. Reading skill. 나는 작문을 잘 못해. I need to improve my writing skill. 그렇죠? 나는 수학 실력이 형편없어. I need to improve my math skill. I need to improve my math score. I need to improve my math mark. 그 다음에 I wanna to 뭘 하고 싶단 말이죠. in 언제 이제 무슨 몇 월 달에 또는 어떤 계절에 어떤 이어에 몇 년도에 그 말이죠. 앞에서 한 건 뭐 했습니까? I wanna get in the university 그랬죠. I wanna get in the university in 뭐 했습니까? This fall 이번 가을 학기에 이번 가을에 학교를 가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I need to enter the university in 언제? This year in next year 또는 in 2020 2020년에 2021 자기가 시험 보는 때가 2023 같으면 2023 그때 대학을 가고 싶다.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대학에 가고 싶은 그런 해나 계절을 얘기하면 되죠. My main academic goal, 나의 그런 내가 공부하는 주요 이유는 목적은 is 뭐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To enter university입니까? To enter university? 대학교에 가기 위한 것입니까? 되게 그렇지 않죠? 뭐, to be a good man,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는 to be a man who can contribute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희망을, 포부를, 희망이 아니라 포부를 갖다가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In order to,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I need to,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다. In order to put up my mark, put up my grade, I need to study hard. Study hard.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In order to put up my English mark. 지금 다이아로그에서는 I need to hire English tutor. 영어, 그런 개인지도교사를 고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는 것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대표적인 걸몇 개를 적어봤습니다. 이걸 각자 해보시고, 그다음에 파트너나 이렇게 그룹으로 공부할 때는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표해보면은 그 상대방의 취향도 알고, 그다음에 아하 저렇게 영어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 영어의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어떤 학생이 대학에 진학에 관련해서 특히 이 학생이 모르는 건, 이 학생이 갖는 큰 문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뭘 전공해야 될지 모르겠다. major subject를 결정을 못하는 것이고요. secondly,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못하는 것입니까? English mark. Her English mark is not good. 그러니까 she needs to pull up her English mark. 영어 점수를 끌어올려야 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교사와 상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일부 해결책을 받았죠. 지금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잠정적으로 학생이 제시한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그냥 전공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거 이제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상담교사가 학생하고 진학 상담을 하는 그런 장면을 설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영어 그런 어휘랄지 또는 표현이랄지 하는 것을 저와 같이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한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은 자고한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요. 이왕이면 완전하게 이걸 마스터하셔서 이것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